안녕하세요. 드디어 두 번째 Q&A입니다. 첫 번째 Q&A 끝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Q&A까지 시간이 조금 있었는데 또 새로운 질문들이 추가된 것 같아가지고 이제 한번 질문을 받아봤고요. 그러면은 시작해볼게요. 아, 일단 여기는 일단 뒷배경이 되게 바뀌었죠. 여기는 제가 새로 리모델링한 슈블링이고요.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상호명을 바꿨습니다. 바꾼 상호명은 디어 슈블링. 그래서 디어가 뜻이 소중한, 뭐 사랑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소중한 슈블링이다 이런 이름으로 이제 다시 한번 만들어서 상호명도 변경하고 저희 상표권 신청도 하고 그리고 사업자명 이런 것까지 다 바꾼 상태예요. 그러면 한번 Q&A를 시작을 해볼게요. 네, 일단 왜 디어 슈블링으로 바꿨는지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이제 제가 상표권 등록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슈블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뷰티 업종은 없거든요. 없는데 뭔가 슈블링이 땡 블링 이런 게 되게 따라하기 쉽고 또 많은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다르게 한번 해보자 해서 앞에 디어를 붙이게 됐고요. 그래서 디어 슈블링으로 변경을 하면서 상표권까지 내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이미 슈블링으로 상표권이 있다. 네가 상표권을 놓친 거 아니냐 그러는데 뷰티 쪽에는 슈블링이 없습니다. 없어서 등록이 가능했는데 그냥 제가 안 한 것뿐이라는 거. 네, 그렇게 했고 그러면은 제가 Q&A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좋아요가 많은 거 순서대로 일단 했고요. 여러분들이 나이대가 10대에서 40대, 50대까지 되게 다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의 내용도 되게 다양했는데 좀 특이했던 게 이제 고졸은 취업이 힘든지가 있었어요. 근데 고졸이 취업이 힘든지는 아무래도 일반 회사라던가 뭔가 전문성을 요하는 곳, 물론 여기도 그렇긴 하지만 에서는 조금 힘들겠지만 글쎄요, 미용 쪽은 제일 고졸이 하기 쉬운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쉽긴 쉬운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샵에는 다 대학교를 졸업하신 선생님들만 오기는 하시는데 어쨌든 고졸은 취업이 힘든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대 뷰티과 일반대 암호과 중에서 뭐가 더 나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전 둘 다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전문대 뷰티과를 나오면 좋은 점이 면허증이 나온다는 거겠죠? 종합면허증? 일반대 암호과를 나오면 좋은 점이 이것저것을 체험해 볼 수 있고 미용으로만 쭉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어서 좋은 거겠죠? 이거는 되게 자기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저는 공대 계열을 나왔잖아요. 근데 저 같으면은 뷰티과에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학원 이런 데다가 돈을 낭비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대학교를 나와서 면허증을 취득할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근데 뭐 그거는 자기 마음이니까 어쨌든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몇 살부터 시작했는지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대학교 2학년 때 땄으니까 21살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21살 때부터 이제 네일 공부를 시작을 했고 네일 아트를 이제 받고 다닌 거는 중학생입니다. 중3 때 이제 엄마가 제가 원래 물어뜯는 손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고쳐주시겠다고 저를 네일샵에 데리고 가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네일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젤 네일이 아니라 일반 네일이었거든요. 일반 네일이었는데도 되게 재밌어가지고 그때부터 제 손톱을 손질하고 이러는 거에 흥미를 느낀 것 같아요. 다음 네일샵 스텝 때 어땠는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인데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처음 들어갔던 네일샵이 얘기를 할 순 없지만 어떤 연예인분의 부인, 와이프분이 하시는 네일샵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알바로 일단 시작을 했거든요. 알바였는데도 불구하고 시급을 그때 당시 굉장히 잘 쳐주셨고 또 텃세 이런 것도 없었어요. 딱히 없었는데 거기 동네 자체 특성상 조금 항공 쪽에서 공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스튜어디스라던가 아니면 이제 파일럿의 이제 부인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오시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스튜어디스는 전혀 갑자기 없었는데 약간 그 파일럿 분들의 이제 부인 분들이 약간 조금
갑질을 좀 하시긴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알바를 했을 때 나이가 22살, 23살 막 이렇게 조금 어릴 때였어가지고 그때 좀 갑질을 당했었는데 그냥 뭐 갑질이라고 해도 제가 못했으니까 그런 거겠죠? 제가 잘했으면 갑질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못하고 내가 초보 티가 나고 내가 먼저 떨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근데 사실 그래서 네일아트 자격증을 21살 때 땄는데 회사에 취업한 이유가 이거였어요. 날 너무 무시해서. 날 너무 무시해서 내가 회사에 들어가야겠다. 내가 이 길은 아닌 것 같다.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회사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계속 너무 요즘은 조금 덜 그럴 것 같은데 옛날에는 조금 어리면 좀 무시하고 좀 그런 것도 있고 좀 그런 게좀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를 다시 들어갔던 건데 어떤 대접을 받았었는지는 일단 저는 샵은 너무 잘 만났었기 때문에 샵에서도 텃세라던가 이런 건 없었고 근데 손님들이 아무래도 초보고 어리다 보니까 무시하는 거? 그런 정도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어서 초보 얘기인데요. 이제 초보 때 가장 힘들었던 시술이 무엇이냐라는 대답에, 질문에 저는 초보 때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제가 해보지 않았던 되게 드로잉이 들어간 마블 아트 그리고 굉장히 섬세함을 요구하는 프렌치 네일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 해봤던 거를 갖고 오다 보니까 일단 긴장이 되고 긴장이 되면은 평소에 조금 했던 나인데도 그걸 이제 발휘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힘들지 않았나. 처음 오픈 시 홍보 방법. 홍보 방법은 뭐 되게 다양하게 있겠죠? 근데 저는 처음에 홍보는 인스타그램으로만 시작을 했고, 인스타그램 100%다 인스타그램으로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을 하면서 반년 뒤쯤부터 유튜브까지 해서 지금 인스타그램, 유튜브까지 딱두 개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곧 네이버 쪽으로도 하지 않을까. 근데 원래는 네이버를 먼저들 하시죠. 제가 약간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한것 같기는 한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요즘은 인스타그램인 것 같아요. 유튜브는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을 조금 더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MBTI. 제가 MBTI를 몇년 전에는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 한 2년 전부터 계속 똑같은 게 나와요. ENTJ. 항상 그게 나옵니다. 일단 앞에 E는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고요. NTJ. 앞엔 N이 그 망상? 망상? 몽상? 약간 이런 거던데, 저는 망상, 상상, 몽상 다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ENTJ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ENTJ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여성의 비율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직까지는 똑같으신 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손님 중에서. 그리고 일태기 극복 방법. 저는 일태기가 자주 안 오는 편이기는 한데, 만약에 오면은, 그냥 뭐 해야만 해야 한다.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시간 낭비하지 말자. 이런 생각조차 하지 말자. 시간 낭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진짜 1분, 2분 시간 낭비하는 것도 진짜 싫어하고 제가 원래 생각했던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화가 나요. 그래서 화를 안 내려고 요즘 노력 중이어서 화가 조금 덜 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일태기가 거의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냥 일태기 뭐 이런 거 느낄 시간에 하나라도 더 무엇인가라도 더 하자 약간 좀 이런 느낌? 그리고 만약에 일태기가 오면은 약간 계획을 막 짜요. 오늘의 할 일, 막 투두리스트를 막 만들어. 만든 다음에 이걸 하나씩 하나씩 클리어를 해가면 그게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성취감으로 기분이 다시 좋아져요. 그래서 성취감이 있으니까 이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인 샵에서 2인 샵으로 바뀌었을 때 장단점. 일단 단점은 익숙해질 때까지 일이 2배인 거죠. 2배보다 더 되는 것 같아요. 3배? 예약할 때 굉장히 번거롭다는 점. 그리고 되게 교육도 시켜야 되고, 뭐 이런 되게 짜잘짜잘한 업무들이 줄줄 알았지만 훨씬 더 늘어난다는 거 정도? 근데 이제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하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실시간이 늘어나고 뭔가 좀 맡길 수도 있고,
그런 되게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업무 분담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피로도가 완전 줄진 않아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굉장히 감소하고,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해요. 사람의 체온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따뜻하고 중간중간 좀 대화할 수도 있고 그런 거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밥 먹고 이런 거는 제가 원래 혼자도 잘 먹기도 하고 네이샵 특성상 뭐 점심시간에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예약 없을 때 먹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딱히 장점은 아닌 것 같지만 혼자 밥 먹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인샵 하면은 밥 먹을 사람도 같이 생기고 좋은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1인샵에서 2인샵으로 바꾸실 의향 있으신 분들은 1인샵 너무 길게 하지 말고 2인샵으로 바로 가는 거를 더 추천드려요. 왜냐면 1인샵으로 해서 너무 확실하게 이제 1인샵이라는 그런 틀을 구축해 놓으면 계속 오시던 분들은 나한테만 받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하면서 아니면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냥 바로 2인샵으로 시작을 하는 게 조금 더 자리 잡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같은 업종에서 샵에 와서 손님인 척 한 적 있었는지 이거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다 티나요, 진짜. 일단은 일반 손님들은 안 보는 곳을 자꾸 쳐다보세요. 이제 외관이라던가 옆에 이제 외관을 본다던가 아니면 옆에서 다른 선생님이 시술을 주고 계실 때 저를 계속 쳐다본다던가. 근데 이거는 이제 유튜브 보고 오신 분들도 그러시긴 하지만 느낌이 약간 달라요. 느낌이 좀 다르고 예전에는 동영상을 몰래 찍으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일부러 사용하는 제품을 바꿔서 사용을 하곤 했어요. 그래도 뭐 상관없으니까. 근데 뭐 제 외관 보고 제가 사용하는 제품 보고 한다고 해서 기술이 똑같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손님인 척 하면은 조금 기분은 나쁘지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차라리 그냥 와서 저 네일리스트예요, 네일 공부해요, 뭐 샵 차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가 너무 좋아서 왔어요, 뭐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뿌듯하고 뭐 배울 점이 있다니까 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도 드니까 되게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네일샵 운영하면서 언제까지 직업으로 삼을 건지, 눈이 보일 때까지. 그리고 네일샵 차리려면 입담이 중요한지, 완전히 중요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1대1로 1시간, 2시간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친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입담도 중요하지 않을까? 좀 말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손님이랑 어떤 대화를 하는지, 처음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손톱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날씨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되게 간단간단한 스몰 토킹 위주로 이제 하는 것 같고, 저는 먼저 얘기를 꺼내지 않는 이상은 이제 남자친구라던가 결혼이라던가 나이라던가 학력 이런 거는 별로 물어보지 않아요. 직업 이런 것도 딱히 물어보지 않아요.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 근데 먼저 꺼내주시면 얘기해요. 약간 그런 거? 거의 날씨? 그 요즘은 코로나. 그리고 백신 맞으셨나요? 언제 맞으세요? 예약하셨어요? 약간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말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일 외에 속눈썹이나 왁싱 같은 것도 하실 생각이 있나요? 저는 원래 속눈썹, 왁싱, 네일, 피부 다 했었어요. 다 했는데 다 빼고 이제 네일 하나만 남은 거예요. 나머지는 저랑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속눈썹은 제가 눈이 안 좋기 때문에 안 맞았고요. 왁싱은 제가 비위가 안 좋고 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안 맞았어요. 그리고 피부는 제가 손톱을 길러야 해서 맞지 않았어요. 되게 이유가 많죠. 친구들도 미용업 하는 사람이 많은지 저는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저만 해요. 왜냐면 일단 고등학교도 그냥 일반계 이과 나오고 뭐 대학교도 그냥 공대 나오고 직업도 그냥 금융권만 다녔고 뭐 이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미용 쪽으로 단 하나도 겹치는 사람이 없어요. 학원도 제가 어렸을 때 다니고 그리고 중간에 회사 입사했다가 그리고 나와서 이제 샵을 오픈한 거기 때문에 조금 알던 사람들도 중간에 회사 다니면서 다 연락이 끊겼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막 어린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또래가 없이 다 거의 나이가 좀 더 많으신 그런 분들이어가지고 주변에 없어요. 친구들도 미용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헤어나 속눈썹 왁싱 같은 거. 저도 조금 받으러 가게. 근데 아무도 하고 싶지 않대요.
요즘 자주 사용하는 베이스, 클리어, 탑. 저 베이스는 지젤리 세리오 쓰고요. 클리어는 레진젤 쓰고요. 키젤도 가끔 쓰고요. 그리고 탑젤은 세리오. 그리고 크레이지 탑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좋아하는 네일 브랜드는 원래는 진비. 이 진비 많죠? 이거 다 진비. 원래는 진비 좋아했는데 요즘은 아이즈미. 요즘은 아이즈미. 펄스젤도 안 보이네? 여기다. 펄스젤도 요즘 좋아해요. 이렇게 요즘 좋아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되게 신상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일단 구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네일 브랜드는 이렇게 있고, 조금 기초템 같은 거는 그라시아 거 좋아해요. 지젤리라던가 픽스젤이라던가 뭐 크레이지 탑젤 통타입이라던가 이런 거. 그리고 세리오. 세리오랑 쿠오레도 좋아하고, 리퍼 같은 경우에는 샤이니 거. 쿠오레 살까 샤이니 살까 고민 많이 했는데 그냥 손에 익은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계속 샤이니 쓰고 있어요. 샤이니 블랙스완 프리미엄. 그냥 그게 제일 무난하더라고요. 그 저는 손이 작아가지고 블랙스완을 씁니다. 제가 손이 길어 보이는데 손가락은 짧고 손바닥이 커요. 차마 보여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되게 사기입니다. 셀프 네일에 꼭 필요한 재료가 뭐가 있을까요? 베이스, 컬러, 탑, 젤, 그리고 램프, 리퍼, 푸셔, 큐티클 리무버, 알콜, 젤 리무버, 솜, 호일. 이렇게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푸셔는 막 푸셔 하나, 잘 되는 푸셔 하나. 리퍼는 웬만하면 전문가용, 램프도 웬만하면 36W 이상. 이렇게. 파일. 우드 화일이랑 지브라 화일, 샌딩 화일. 이렇게 세 개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샵 창업 비용 최소 얼마인지. 어디에 물어보면은 다 달라요 라고만 대답해 주신다고. 그 최소가 얼마냐고 물어보셨는데 진짜 다 달라요. 어떡하지? 진짜 다 다른데 정말 최소로 하면은 500 이하에도 할 수 있고 최대로 하면 1억 단위까지 가겠죠? 억 단위까지 가겠죠? 근데 이게 인테리어를 하느냐 안 하느냐, 보증금이 얼마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다 아니면 샵인샵을 한다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다 다르잖아요? 일단은 처음에 기준으로 샵인샵을 기준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가구를 해주는 곳도 있고 안 해주는 곳도 있잖아요. 해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나는 요런 젤 리무 젤들과 요런 스와들과 그냥 뭐 요런 집기들 요런 것만 들고 가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젤을 다 한 100컬러 사, 시즌 컬러 한 2, 30개 사, 글리터 한 40개 사, 그리고 스와 좀 사.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재료값 싸게 하면 한 3, 400 나간다고 치고, 뭐 이런 짜잘짜잘한 담을 용도 이런 거 사고, 니퍼 사고, 뭐 베이스 탑 기초 젤 사고, 이렇게 하면은 뭐 가구랑 다 있으면 400 이하로도 되겠는데요? 샵인샵이면? 뭐 더 싸게 하면 300까지도 되겠는데요? 근데 만약에 가구를 가져가야 된다, 그럼 패디 사야 되지, 진열장 여기 옆에 이런 거 진열장 사야 되지, 그리고 뭐 온장고장 사야 되지, 소독기 같은 것도 사야 되고, 또 뭐 있을까요? 뭐 진짜 의자도 사야 되고, 받침대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싹 사면 싸게 하면 800? 800 들지 않을까요? 800? 약간 할부 살짝 하고 일단 800 정도? 보증금 다 뺀 금액이에요. 800 정도? 근데 이거는 이런 기본적인 도배, 타일 다 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서요. 만약에 도배, 타일, 이 뒤에 그 선반 짠다. 이 뒤에 되게 장 놓는다. 저처럼 막 이렇게 좋은 테이블도 여러 개 놓고 장식장에 세면대에 수도 설치한다. 최소 3천. 최소 3천이고 인테리어 조금 예쁘게 하고 싶다. 요즘 유행하는 거 하고 싶다. 조명 예쁜 거 달고 싶다. 4천까지 올라가고 타일 비싼 거 할 거다. 패디 뭐 습식하겠다. 그러면 뭐야 그냥 계속 솟는 거죠.
인테리어 할 때에도 습식을 할 건지 건식 할 건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세면대 어디다가 놓을 건지도 생각해야 되고, 들어올 때 어떻게 할 건지, 보안 시스템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저희 천장이 엄청 높아요. 천장이 또 높으면은 커튼 이런 걸 내가 직접 달 수가 없어요. 그럼 커튼 타는 것도 다 인부 써야 되고 하니까, 커튼 그냥 쉬폰 커튼 싼 것만 달고 싶어 이랬는데도 커튼 값만 거의 20만원에 육박하는, 왜냐면 그분들이 직접 오셔서 달아주셔야 되니까, 이런 자잘자잘한 것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저는 처음에 창업했을 때는 보증금 포함해서 2천만원 정도 들은 것 같아요. 2천에서 2,500 정도 들은 것 같고, 지금 여기 이사를 하면서 또 한 3천에서 4천 정도를 더 썼어요. 그럼 이제 총 창업 비용이 대충 나오시죠. 그렇게? 근데 저희는 조금, 여기는 조금 크니까. 근데 만약에 작게 하시면 보증금은, 그리고 너무 지역마다 달라서요. 싼 데는 막 300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제일 기본적인 게 500에서 1000 사이인 것 같아요. 2층 기준, 2층 이상 기준. 1층은 절대 500짜리는 거의, 이제 저희 상권 기준에서는 거의 없고, 1층은 한 3000에서 5000 이상 정도의 보증금을 보통은 이제 받고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창업 비용은 이제 내가 하는 거에 따라 다르지만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적게는 몇백만 원대에도 일단 창업은 할 수 있다. 제가 말하는 거지만 몇백만 원으로 창업하면은 그 몇백만 원밖에 못 벌어요.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건데. 그래서 좀 이렇게 하다가 이전하고 이전하고 확장하고 계속 그래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에 손님 최대 1인 샵 기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인데요. 그 샵이 만약에 케어 손님만 받는 곳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겠지만, 케어 손님을 받을 수 있다 하면은 정말 8명에서 10명까지도 받는 원장님들을 봤는데 정말 정신이 피폐해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케어만 받지 않고 있거든요. 제거 케어 손님도 거의 없는 편이고, 거의 이제 젤 하시고 아트 하시고 이런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 5명 받습니다. 최대. 만약에 이제 동시에 이제 같이 오신다, 아니면 손발 같이 하신다 이럴 때에는 뭐 최대 6명까지도 받긴 하는데요. 거의 5명 선이고, 거의 4명 정도 하면은 딱 필요해요. 4명 정도가 딱 적당하고, 5명은 진짜 맥시멈. 왜냐면 한 분당 시술 시간을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잡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5명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2시간짜리면은 10시간인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5명 할 때는 1시간 반, 1시간 반, 뭐 2시간, 2시간, 2시간 요런 식이면 또 괜찮을 것 같고, 뭐 4명 할 때는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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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이렇게 하면 딱 8시간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샵은 조금 아트가 블링블링 화려한 편이라서 2시간을 잡지만, 조금 아트가 화려하지 않거나 제일 기본, 그리고 오버레이 잘 안 하는 샵 같은 경우에는 제거 케어 기본젤 바르기까지를 1시간 내로 끝내는 샵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샵 같은 경우는 하루에 진짜 한 8명, 7명도 받겠죠? 근무 시간에 8, 9시간 정도 있으니까. 이것도 샵마다 살짝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최대 5명, 그리고 4명 정도 하면 딱 적당하다 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제일 질문 많았던 거 위주로 대답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수강 문의도 많은데, 수강은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온데이랑 이제 뭐 창업 위주로 하시는 분의 클래스 같은 거 이제 있고요. 무슨 이렇게 반이 딱딱 나누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식으로 있고, 1대1로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의는 다 제가 하고 있고요. 저희 샵에서 이제 하는 거고, 거의 그냥 자격증 따시고 조금 경력 없으신 분들 위주로 이제 거의 수업을 해드리고 있고, 원데이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적거나 이미 창업을 했는데 내가 뭔가 되게 부족한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 유튜브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노하우들, 이제 그런 거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원데이를 많이 들으시러 오십니다. 그러면은 제 Q&A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브이로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